제 동네에 있는 카페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약국 가서 약을 산다거나 병원비까지도 해결이 가능해서 유용하게 동네에서 쓰고 있습니다. 식비랑 보통 생활비까지 포함하면은 4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지방으로 시험을 보러 가면은 한 번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도 쓰기도 하고요. 4학년 2학기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신청해가지고 토익 시험 볼 때 시험비로 많이 사용했고요. 또 학원비도 가능해서 학원비로도 많이 썼고요. 그거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내 취업 준비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에다가 주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없이 오로지 취업 준비에만 이거를 집중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삶의 질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. 교육비 아니면 시험비, 면접 준비비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식으로 아니면 그쪽으로만 뭐 돈을 사용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정책이 있으면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 시기에 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토익 공부랑 커말 공부랑 토익 스피킹 아니면 오픽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토스나 오픽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번 볼 때마다 한 7만 원, 8만 원 정도 들고요. 학원 다니면은 학원비가 30, 40 정도 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저는 그 시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만큼 쓰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요. 취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왜 내가 취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에 알바에 끌려가서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퓰리즘이라는 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도 댓글에 욕설이라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취업이 쉽지 않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가 거의 의무가 됐고 취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이런 정책이 조금 더 저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경기도나 뭐 서울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취업 혜택 아니면은 뭐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